이름은 황명수입니다. 연령은 29년 5월 5일생입니다. 김창완 아버님의 김창완 장군님의 둘째 며느리입니다. 아버님이 만주에 계실 때요. 신흥사관 학교에서 보통 독립운동을 하셨죠. 여기서 보통 신흥학교죠. 그거를 설립하셨고, 아버님은 설립하셨고, 또 거기서 이제 많은 군사들을 양성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리고 어머님과 우리 신우님 사이에는 늘 그 염석주 선생님과 시골 한국에 오셨다가도 거기 오시면은 꼭 집이 들리셔서 사촌지정을 다 무르지고 경과를 무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어머님과 그 신우님의 그 조언을 많이 받으셨죠. 그 정말 한 가족같이 지내면서 사시고 한 그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. 이분 돌아가신 걸 절대 모르죠.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모르죠. 이분들도 이제 중국에서 나오실 때는 가족만 나왔으니까 늘 염석수 선생님의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정말 김구 선생님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. 돌아가시고 우리가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요. 김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지천정 장군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왜 초상을 이렇게 그냥 지냈느냐고 왜 이렇게 그냥 쑥스럽게 이 할머니는 정말 어머니같이 모셨던 분이고 또 우리 그 독립운동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셨는데 이렇게 조그만 엄연히 정말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분의 그 한평생을 몸소 바친 그 사적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쪽에 오산 시장님께서도 이거를 감안하시고서 정말 협조 많이 해주셔서 이때 한평생 독립운동으로 헌신하신 노력의 대가를 정말 받아야 하고 또 후손 대대에 그 말씀이 그 공적이 남아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? 한 가정의 영광이고 나라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? 제일 먼저가 당신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그냥 보내신 그분인데 정말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지 않아요? 그러니까는 어찌하든지 다 정말 이 일이 잘 성사돼가지고 정말 좋은 결과가 나타났고 보훈처에서도 정말 길이 빛내는 그 호국의 영웅으로서 정말 기록이 되기를 바랍니다.